네, KB스타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우리 김프로님이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으로 이제 네. 됐죠. 네, 그리고 아마 박세익 전무님 그리고 오종태 이사. 오종태 이사님. 네, 네. 심사위원. 아주. 아, 심사위원이 중요하다고만 저게. 아 그런가요? 네? 아, 심사위원 저, 맞아요. 네? 그 뭐 가수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도 K-pop 스타 뭐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네. 어? 심사위원들 어떻게? 시국에 이런 때도 심사위원이 네. 해야 되더만. 뭐 나오는 분들도 물론 잘하셔야 되지만 심사위원들이 진짜 컨텐츠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 흥행이 형님한테 달려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부담을 줘. 아 근데 그 CF 보니까 예. 아, 정프로도 저기 공중파나 이런 데서 CF가 들어올 만한데. 저요? 안 받죠 저는. 들어와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죠. 아니, 들어왔는데 여러 개, 안 받는. 여러 개 들어와도 안 받죠 저는. 아니, 날 줘봐 그러면 좀 받아먹게. 그거 왜 안 받아? 아, 왜 그렇게 같이 가요? 날 줘봐. 주식도 그런데 뭐 네. 그런 거라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많은 분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제 ETF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네. 아이디어를 한번 잘 한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마케팅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 이야기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나눠보죠. 어서 네.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이라 약간 캐주얼한 의상으로 오셨고요. 아 어떻게 어제는 시장이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뭐. 네 미국이 어제 좋지 않았고요. 네. 우리 시장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 대비 좀 상대 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뭐 1% 2% 하락하는데 우리 시장 네. 잘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도 중화권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시진핑이 뭐. 뭐 얘기 또 했더만요. 네. 아...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좀 강세를 보인 것은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종목이 될래나?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슈퍼위거든요. 실적 발표. 종목들이 좀 올라올래나? 뭐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는데 미국 시장이 그냥 거기 버티고 있으면 뭐 괜찮은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좀 있는 그런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좀 아래쪽으로 걱정이 되는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07% 하락을 했는데 중심값에서 하락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중의 고점이 1.9%였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저점이 4%입니다. 변동성이.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약 3% 정도 변동성을 크게 줬다라는 게 하는 것 같이 걱정되는 네. 부분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로 마감을 했는데 3%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3% 위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뭐 이게 올라갔다가 좀 하루 또 잠깐 주춤하면은 그냥 추세 반전되는 것이 아니고 좀 추세는 위쪽으로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등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시장 전반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3% 위로 올라가서 이 주가나 아니면은 이런 지표들도 그렇대요. 일정 정도의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깨거나 하면은 일시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방향으로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우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게 3% 위로 올라서면은 오버슈팅이 만약에 나오면 시장은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 3.3% 만약에 가면 그럼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곳이 이제 빅테크 쪽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가장 지금 화두가 넷플릭스 충격이지 않습니까? 네. 넷플릭스 충격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실적 미스가 되는 그런 빅테크 종목들 이거 순서대로 내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겁니다. 메타도 많이 빠졌죠. 메타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 7% 하락했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또 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거고 지금 순서가 네. 넷플릭스 다음에 메타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줄인다고 얘기했던데 네. 저기예요. 그렇습니다. 메타가 이제 사명도 바꾸고 지금 하는 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좀 탐탁지 않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시각을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네요. 엔비디아도 실적 미스 요즘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 6% 하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페이팔 6%, 넷플릭스 추가적으로 3.5%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후시적 발표하면서 장주 10%까지 급등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승폭을 좀 줄였고요. 3.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공주들은 강세였습니다. 강세가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또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은 FOMC 회의가 5월 4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튼간에 계속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이고 기저에 그런 게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빅테크 종목들에서 가뜩이나 지금 심리가 안 좋은데 넷플릭스 충격으로 인해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빅테크 안에서도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구분이냐면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였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빅테크 중에서도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 하락폭이 작거나 오히려 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10% 찍고 떨어진 거 보면은 네. 뒷심 부족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네네. 그 정도 서프라이즈 나오면 전 같으면 네. 짱짱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뭐 아니 그러니까 IT만 네. 말씀드릴게요. 빅테크를 얘기를 하니까 IT면 IT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면서 올랐던 쪽은 상대적으로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것도 메타나 이런 그렇죠. 것도 있지만 게임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임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약합니다. 게임주 안 좋아요? 예, 가장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우리가 리오프닝주 얘기할 때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리오프닝 관련 주에서도 지금 과거에 코로나 피해로 인해 가지고 막 적자였다가 막 되게 어려웠던 기업이 단번에 좋아지냐 그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보고서들을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직 화장품 쪽 오르긴 했는데 화장품 쪽 보고서들을 보면은 야, 여기서 더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실적이 있었는데 리오프닝이 되면 플러스 알파로 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은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팬데믹 상황에서만 수혜를 이제 그때 피해였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단기에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중화권 증시가 2%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근데 어제 코스피 시장이 플러스 0.35%로 2728포인트 선방했죠. 예, 선방했습니다. 약간 올랐고요. 코스닥은 뭐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방이 된 이유는 연기금 투신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좀 조금 더 됐거든요. 지금 투신이 한 145억. 이게 크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연기금 759억, 어제 사모펀드 499억인데요. 그래서 토탈 국내 기관들 어제 6,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떠받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장 큰 이유는 투신 연기금 조합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이 안에 갇혀 있고 좀 좋지 않지만 부진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그 모멘텀이 미래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애플 테슬라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IT 소부장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의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적 장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거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테마는 순환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뭐 수산, 원전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나스닥이 중심값에서 하락했다는 부분이나 그리고 고점 대비 4% 하락한 겁니다. 1.9% 플러스에서 네. 마이너스 2%니까 뭐 이 정도의 하락을 했다면
뭐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좀 버텼지만 이거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뭐 1% 전후에 뭐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시작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수급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조합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고요. 그들 조합으로 들어온 종목이 하루 올랐다가 그들이 도로 팔면서 빠지냐 그렇게 거래하진 않거든요. 우리 뭐 정말 그 데이트레이더도 아니고 그렇게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시장은 이제 2분기 실적 감익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둔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1분기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일부 종목의 낙폭으로 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훼손된 거예요. 주요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가 다시 좀 안정화될 것 같은데 주요 기업들이라 하면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음 주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거 끝나면 그러면 안정화되느냐? 근데 또 그 밖 끝나고 그 다음 주 곧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실적 확인과 그리고 FOMC 영향, 요 영향권이 지금 확실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FOMC 5월 FOMC 회의에서 네.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QT를 한다는 발표를 할 거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시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다가 지금 일부 종목의 실적 훼손으로 인해서 급락한 부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하락이 단기적으로 저점의 하락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시장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은 그 종목들이 한번 빠지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등락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은 우리 시장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더 못 갈 거다. 그냥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냥 종목으로만 대응하자. 왜? 실적 장세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환율이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124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242원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뭐 우리 시장을 사주거나 이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뭐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종목 장세만 이뤄지는데 근데 종목도 어느 쪽으로 이뤄지느냐라고 보면은 이번 주 일주일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7,300억 매도, 외국인들이 279억 매도인데요. 기관이 7,900억 샀는데 투신이 1,200억, 연기금이 2,900억 정도 샀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조합으로 들어오는 중소형주는 강하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 위주로만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수급이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왜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었냐면요. 삼성전자는 어제 기관이 약간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LG 이노텍, LG 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 후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이나 IT 부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각기를 가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좋지 않은 일단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종목별로 탄탄하게 이런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요번 요거 지나고 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코스닥 기업은 대부분 그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하죠. 그래서 5월 둘째 주 정도에 거의 5월 대부분, 15일 예, 그때 거의 대부분 발표라고요. 네, 다음 주 1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제가 주간 시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쪽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 주요 대형주들 실적 발표 다음 주에 다 합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종목별로는 뭐 그냥 다 때려 맞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장이 뭐
연일 좋지 않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것이 크게 반영하고 뭐 이러진 않고는 있지만, 뭐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건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뭐 독일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말, 5월 초 다음 주 정도에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논의가 됐을 때 러시아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이제 좀 걱정되거나 아니면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 이번 달에 있었던 러시아의 그 달러 표시 채권 이자가 루블화로 지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디폴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채권에 대한 CDS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뉴스는 지금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빅테크들 중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팬데믹 종료 후에 팬데믹 수혜 기업들의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배달 앱, 배달 대행 업체인 그립허브라는 회사가 이게 인수를 1년 전에 하고 뭐 굉장히 이제 좋다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각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배달 앱도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장 규모가. 그런데 거기에 뭐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소상공인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비자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세 주체가 전부 다 지금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소상공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올랐죠. 네. 원재료 올랐죠. 가격은 올랐는데 수수료 높이고 네, 수수료 계속 또 높이고 그러니 이제 거기도 좀 이제 불만이고요. 그리고 또 배달하시는 분들도 배달하시는 분들도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들끼리 또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자신들의 좀 이제 요구 사항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소비자들 피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비싸졌냐?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세 주체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 좀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던데 아 이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장의 사이즈가 커졌고 일종의 그것도 약간 버블처럼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든 해소가 조금 되면서 그 버블이 조금 꺼지면서. 그동안에 너무 부풀려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이해관계자 세 파티가 다 안 좋으면 네. 누가 좋은 거예요? 그 배달 저 그 시장이 이렇게 플랫폼, 플랫폼은 좋겠죠. 플랫폼 요기요 뭐 배민 뭐 이런 데는 좋겠죠. 아 근데 뭐 네. 이게 저 어디든 다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뭐 예, 그렇죠. 우린 너무 싸게 파는 예, 저는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니고요. 예. 지금 이 뉴스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쪽에 대해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뭔가 좀 그 김이 좀 빠지는 버티 빠지는 이런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항상 주식과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그동안에 봐왔던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을 봤던 것에 대한 그 향후의 성장에 대한 전망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말씀. 아 근데 최근에 많이 줄었대요 배달 네. 그 그렇게 건수 같은 게 배달 건수가 그렇겠죠. 그렇겠죠. 밖에서 좀 이제 먹고 싶지 뭐 이제 맨날 배달 먹는 것도 주변에 이렇게 시켜 보면 좀 질리기도 하고 또 아니, 날씨도 또 네. 되게 좋잖아요. 나가기 좋은 날씨고 날씨 너무 좋으니까 네. 집에서만 먹는다는 게 좀 처량해지. 이제 네? 그럼 어디 보면 막 저 어디 지하 같은데 한 300개 업체가 다 있어요. 300개? 그러니까 한 사업자가 한 층 빌려갖고 쪼개기로 아... 모든 음식을 다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공유주방 같은 거구나. 일종의. 공유주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배달 전문. 네, 그러니까 뭘 시켜도 다 이놈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뭐 나 피자를 시키든 치킨을 시키든 뭐. 맞습니다.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좀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게 되는 그런 그 사람들도 그냥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어디서 팩 사다가 그냥 이제 렌즈 돌려갖고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조금 배달 안 보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죠 소비자들은 또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도 그런데 좀 안 하려고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리뷰 같은 것도 이제 또 잘 알바 쓰고 이러니까 네, 네.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진 잘 찍고 그래서. 5월 13일 날 발표가 있는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MSCI 정기 변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31일 날 리밸런싱이 있는데 현재 추정입니다. 이건 발표 네. 확정이 아닙니다. 현재 추정 편입 추정은 현대중공업과 KT는 확실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올랐죠 저것들. 예, 편출 추정은 CJ과 녹십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SKT, 롯데쇼핑, 알테오지안 이렇게 지금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밑에 어떻게 그 주석들이 달려서 나오냐면은 편출 추정이 되는 기업들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심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다 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글자가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꽤 시간을 걸려서 긴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셨군요. 예,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글로벌 지수 및 섹터 수익률 현황인데요. 네. 전 세계가 6.1% 하락, 선진국이 5.4% 하락, 신흥국이 10.9% 하락, 신흥국이 훨씬 빠졌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짚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의 또는 신흥국, 선진국의 평균이 있는데 평균보다 강세였던 섹터 국가는 어디였냐? 미국의 다우 지수,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였다. 이건 공통점이 있죠. 자원. 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통점이 분명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보다 약세인 데는 어디냐? 나스닥, 독일, 프랑스, 중국, 홍콩, 대만이었다. 라는 거예요. 기술주 위주의 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가 많았던 곳. 중국 이제 락다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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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거죠. 확실히 딱 구분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럼 강세 섹터가 어디였냐? 에너지, 필수 소비재, 소재, 유틸리티. 그랬고요. 약세 섹터는 금융, 임의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미국의 장기채. 예, 여기가 약세였는데 뭐 채권, 장기채권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여기 필수 소비재, 임의소비재라는 표현을 예, 전문가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필수 소비재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어떻든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 라면 거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약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뭐 임의 소비재는 내가 그래도 좀 참고 쓰지 않아도 되는 거. 네, 뭐 차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 임의 소비재라고 합니다. 자유 소비재, 임의 소비재라는데 그 구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세 섹터는 어디였냐? 가전, 통신, 자동차. 이건 1개월 만입니다. 의류, 조선, 보험, 에너지 쪽이었고요. 약세, 1개월의 약세 섹터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건설, 건강관리, 유틸리티였다. 섹터별 3개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각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게 어떤 종목이었냐 최근 3개월 동안 봤더니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SOIL, 한전, KPS 이런 쪽이 강했고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크래프톤, LG화학, SK바이오, 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이쪽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아 지금 전체 흐름이 어떻구나 수급이 어떻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하자는 개념에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고려화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치던데 사상 최고가 찍고 조금 네. 그러니까. 꺾이고 있는데요. 아 뭐 제가 이게 하나 그 개별적인 뉴스는 가져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아침 시간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어제 알코아가 미국의 알코아가 전 세계에 그 비처금 속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지 않습니까? 네. 호시적 발표를 했어요. 시장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냐면 향후 2분기 전망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하향의 이유가 뭐냐? 네.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기본적인 소재의 원자재가 너무 올랐다. 요게 지금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랐던 섹터들의 향후 전망은 좀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좋은 것만 자꾸 쳐다보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위에 혼자 있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표현 이해하시겠죠? 뭐 좋다고 해서 많이 반도체가 모두 좋다 그래서 막 반도체 그래서 나도 반도체 이제 관심 있어 반도체에서 항상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톡 돌아봤더니 남들은 좋다고 하는 분들은 다 빠져 있고 나 혼자 있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있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참 매도 많이 했습니다. 2020년 3월이 팬데믹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체 시총의 39.3% 외국인이었습니다. 비중이. 근데 올해 1월에 33.5%였고요. 이번 지금 4월 들어서 31.2%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10% 아니더라도 한 8% 정도 빠진 거지 않습니까? 전체 시가총에서 8%의 비중이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판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그 와중에도 샀고 비중을 늘렸고 어떤 거는 좀 감소했냐를 굳이 구분을 해보니 증가된 쪽은 에너지, 비철금소, 목재, 상사, 자본재, 운송, 은행 쪽은 비중을 늘렸고요. 으흠. 비중이 줄어든 데는 화장품, 의류,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화학, IT 쪽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겠죠, IT는. 네. 이쪽은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LG그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마그나가 멕시코에 전장 부품 공장 착공 갔다는 뉴스가 어저께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요. 2023년에 완공이고요.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고요. 일단 현재 수주를 받아놓은 것은 GM 전기차의 구동 모터와 인버터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참고로 뭐 LG 뭐 제가 특별한 종목을 언급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소형주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혹시 주가 영향 줄까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대형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삼성 전기에 대해서도 그냥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LG그룹에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나 이런 것이 어떤 호재성 재료나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는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요 삼성 전기가 뭐 좀 관련 좀 있습니까? 예. 삼성 전기랑 관련이 좀 있어요? 이거요? 네, 그 아니, 어저께 제가 삼성 전기 얘기를 할 때 애플향 기판을 네네네네. 삼성 전기가 거의 확정 전기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저 때문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삼성 전기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제 하루 종일 또 얘기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증권가예요. 아, 대형주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있는 거고 다른 것들에서 뭐가 하나 짚어서 가겠다면 뭐냐 그랬더니 어제는 삼성전기가 오르니까 또 다들 어저께 삼성전기 얘기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다들이요. 근데 그만큼 실적이나 성장의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전자나 네. 이런 부분들에 자꾸 뉴스 플레이가 나오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뭐 할 얘기가 없고 안 좋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뉴스들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구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기업들, 언급되는 어떤 그 기술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각각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LG 의미에서 마그나는 상장사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LG 전자의 전장 네. 사업 부분을 맡아서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캐나다 회사가요. 네, 그 거기랑 합작한. 그럼 마그나 사고 싶으면 LG 전자 사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네.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네. 마그나가 좋다 그러면 네. LG 전자지. LG 전자 지분 관계상. 네. 그러다 또 나중에 물적분할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아,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LG 마그나. 아니 물적분할이 아니고 다른 회사인데 뭐. 아 그래? 그래 LG하고 합작한 회사. LG가 마그나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제가 이름 명칭을 정확히 생각 못 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한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아.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독립 회사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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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아. 제가 그냥 LG 마그나로 썼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새로운 네, 회사가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합작해서.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정프로 안 사요, 안 사.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렇게 아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주 학을 뜨시네. LG 전자? 예. 네. 안 삭해요. 정프로가 무슨 뭐 자, 아니 정프로는 3일 전 공시를 해줘. 사기 전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파셔야 될 분들도 파시게 하고. 아 사고 싶은 게 좀 있긴 어? 있는데. 월요일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해줬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나노신조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노신소재 많이 올랐어요. 한 60% 가까이 올랐어. 50% 막 이래. 보내드려. 보내드려? 보내드리면 폭등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올라갔고 난 50%.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다. 네. 안 될 때는 있잖아. 네. 어? 안 될 때는 그 이익을 한번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야.
아, 응? 좀 불안해. 이게. 근데 전반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쪽은 일단 소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대부분 여태까지는 IT 소재였는데 우리 2차 전지가 있잖아요. 2차 전지의 소재하고 얘네들이 겹치는 데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전반적으로 소재가 가장 좋은 거는 분명히 맞고요. 성장 섹터라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계속 갈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실적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실적 좋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라는 거는 전에 박세익 전무님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핑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요.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그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은 성장주는 정답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 테슬라가 PER이 100배가 넘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떨어지고 이익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이 51배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죠. 나중에 테슬라가 전기차가 정말 활성화되고 전기차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게 30% 이상씩 막 돌아다니고 하면 테슬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게 좋아질 때 그럼 PER이 막 떨어져 갖고 20배 막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평가라는 보호소가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매도 타이밍이겠죠. 이게. 아,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오를까봐 팔지를 못하겠네. 아, 알겠어. 아니면은 이제 우리 매매 제가 하는 매매 기술 그렇게 골치 아플 때는 매매 기술에 매도 신호 나오면 파는 거고 매도 신호 안 나오면 그냥 팔지 말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매도 신호 공부만 해보고 있습니다. 매매 기술 여러분 책으로도 있고요 또 강의로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 마음 없은 줄 알아? 팔까 말까 망설일 때 있잖아. 네. 10%만 팔아봐. 뭐 그렇게도 많이. 10% 하죠. 팔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경험해봐. 조금 더 팔고 싶다. 네, 예. 맞습니다. 어...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 생각인 건데요. 살 때 보통 한 10% 정도 미리 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정도 사게 돼요. 그렇지. 팔 때도 조금 팔면은 나중에 살살 팔게 됩니다. 진짜 금지옥엽 애지중지 하던 것도 있잖아. 자기가 만약에 1억 원어치가 있어. 그러면 500만 원어치만 한번 팔아봐. 그러면 애지중지의 마음이 싹 사라진다. 예. 아, 그래요? 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진짜 팔기 싫을 때는 조금만 팔아봐. 예.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래도 유지되면 그냥 가고 흔들리면 팔아버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우리 큰 형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주말을 앞둔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This place.